남양주시는 수서코평 도시고속화도로 동호평 IC에서 파도읍과 수동면을 경유하는 민자도로 건설 사업 제안서가 접수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민자고속화도로는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제2경춘 국도로 연결되는 총연장 11.2km 왕복 4차선 건설 사업입니다. 수서고평 도시고속화도로와 국도 46호선과 지방도 387호선을 동서축으로 연결해 만성 교통 정체를 해소하는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남양주시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적격성 조사와 타당성 분석,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빠르면 오는 2028년 착공할 계획입니다.